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사 박보입니다. 오늘은 성형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의 사연을 고이 모아서 간호박이 성형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성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문의해주세요. 벌써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금 바로 원장님 만나뵈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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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오늘은 천사여가지고 네. 날라서 등장을 좀. 아우르십니다. 네. 부끄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한 남성분 사연을 가지고 네. 왔어요. 이렇게 성형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 사연인데 원장님이랑 같이 사연 읽어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연 먼저 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큰 고민이 있는데요. 서류와 필기를 모두 합격해도 면접만 가면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취업에 실패한 이유가 제 외모 때문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저는 사각턱에 광대뼈도 있는 얼굴이라 평소에도 인상이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평소 콤플렉스라 생각 안 했던 제 얼굴이 이제는 크게 신경이 쓰여 정말 고민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게 된다면 저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곽 수술에 대한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남성분들도 윤곽이나 이런 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나요? 실제로 남성분들도 꽤 많이 제가 만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남자, 여자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남성분들도 수술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본인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꺼리낌 없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곽 수술 전에 네네. 얼굴 비율을 보는 기준이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기준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얼굴과 신체의 비율을 보는 게 첫 번째 스타트점이고요. 쉽게 말하면 8등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키가 몇 센치 이상이면 8등신이 아니라 얼굴의 길이와 키와의 상관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겠죠. 얼굴의 길이는 그 사람의 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얼굴의 폭은 그 사람의 체간, 몸통, 어깨 넓이랑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제 눈, 코, 입과 얼굴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마가 차지하는 면적, 코를 중심으로 한 중안면부가 차지하는 면적, 아래쪽 턱이 차지하는 면적, 적당한 범위 이내에서의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각적으로 보기 편안한 느낌. 남성분들이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교합이 맞지 않는 문제, 치아로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는 상태인데 교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두 번째는 인상이 너무 강하거나 날카롭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광대뼈가 너무 나와 있거나 턱이 큰 편이신데 얼굴에 좀 살이 없거나 이목구비가 날카로우면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느낌을 만들겠죠. 세 번째는 이제 얼굴이 평균 이상으로 좀 많이 크신 분들, 이 세 가지 경우 남성분들은 가장 이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윤곽 수술이요. 네?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 수술의 차이점이 있나요? 있죠. 남성적인 매력과 여성적인 매력이 사실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의 남성형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중성적인 매력.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보이시한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남성적인 특징이 좀 남아있는 멋있는 얼굴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턱과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느낌보다 약간 각이 살아있는 네, 잘 살아있고 앞턱도 뾰족한 느낌보단 사실은 그 남성적인 느낌, 살아있는 앞턱의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선호가 되는 얼굴 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여성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갸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윤곽 수술을 하고 아큐 스컬프나 엘라스틱 꿈 같은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 남성분들도 그런가요? 윤곽 수술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얼굴 뼈의 변화와 그 뼈의 변화를 뼈를 덮고 있는 살과 피부가 얼마나 잘 쫓아갈 수 있느냐, 둘 사이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천사님이 살이 빠지시면 옷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천사가 살 빠지니까 그러면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진 옷이 남는 것처럼 뼈가 절면 덮여있는 살이 남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옷하고 살하고 다른 점은 살과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변화를 적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변화를 쫓아가게 돼요. 뼈의 변화를 잘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지방이 좀 덮여있어서 아래쪽에 일어난 뼈의 변화가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할 때에는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지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피부의 여분 때문에 처진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일라스틱 굼도 역시 한 도구겠죠. 피부의 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재료를 사용해서 그거를 복원시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살을 빼고 어떤 옷을 입을 만하니까 입는 거예요. 어떤 옷은 좀 커. 그럼 내 몸에 맞게 좀 피팅을 시켜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남성 윤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도 모르던 거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외모가 면접의 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자신의 개성의 특징을 잘 살린다면 면접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신의 얼굴형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시다면 그것 또한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와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합니다. 안녕.